아직 몰라? 개피의 놀라운 효능 10가지. 9월, 2월 요때가 제철인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뿐, 우리는 시나몬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디저트를 이미 먹어오고 있는데요. 과자와 차, 커피에 조금 넣는 것만으로 독특한 풍미가 더해져 맛있게 되는 계피. 오늘은 그런 계피가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절기에 특히 기분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나쁜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계피의 놀라운 효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리틀싱스의 기사를 참고한 아직 몰라? 계피의 놀라운 효능 10가지입니다. 1. 최고의 항산화 작용으로 안티에이징. 계피는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가 기대되기에 매일매일 계피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02. 염증이 편해진다. 항산화 작용 덕분에 항염증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염증이 발생하고 힘들 때 계피를 섭취하면 편해집니다. 3. 심장 질환의 위험 감소. 계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04. 혈압을 제어. 계피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압을 제어하는 것은 심장 질환 예방에 아주 기쁜 효능이 아닐까 합니다. 5. 세균이나 곰팡이의 감염을 막아준다. 계피에는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발휘합니다. 요즘같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 특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06. 칸디다 예방에 적합. 이것도 감염 예방의 일종이지만 계피의 항균 성분은 칸디다 질병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7. 배의 상태를 정돈해준다. 계피의 항균 효과는 특히 장내 세균에 유효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왠지 배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계피 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8. 충치와 잇몸 질환의 예방 효과. 계피의 항균 효과는 입안의 세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치아의 손상을 주지 않고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효능입니다. 공고 생리통 완화. 이런 치유법은 한방에서도 다루고 있는 요법으로 계피를 섭취하면 소화기계통은 물론 자궁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생리통, 생리불순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0. 기침 및 기관지염의 예방. 한방에서는 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폐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순환을 촉진시켜서 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